안녕하세요, 진주입니다. 팝스인 서울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. 라이브 어택 오늘의 주인공 진주입니다.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, 정말 8년 만에 오랜만에 낸 발라드 앨범인데요, 집으로라는 곡이에요. 저는 이 곡을 쓸 때 1절과 2절을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썼거든요. 1절은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가치를 몰랐다가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회의를 느끼고 다시 그 첫 번의 그 풋사랑을 다시 찾아가는 그 길을 집이라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한 거고요. 2절은 정말 국민 퇴근송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어요. 지친 모습도 있고 활기차게 다시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집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서 쓴 곡이라서요. 포근하게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시 그대 혼자라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건 아닌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작은 선물조차 없어 미안함에 늦어지는 건지 왜 그런 생각했나요 그대가 있어야 할 곳 여기네 오는 길에 지쳐 쉬고 싶다면 천천히 나 그대 기다릴게요 나 귀 기울일 때도 그대가 늦게라도 마음에 문을 두드릴 수 있더라 비와 녹을 때도 힘겹게 지킬 사람 후회 없이 채울 수 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혹시 그대 미안함에 다른 곳을 찾아가는 건지 그대 왜 그런 생각해요 그대가 있어야 할 곳 나인데 오는 길에 지쳐 쉬고 싶다면 천천히 쓰러지지 않게 그대를 비춰줄 등불이 될게요 언제나 그대 사랑해 그대가
제가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두 번째 곡을 참 선정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집으로와 좀 비슷하면서도 좀 심쿵하다고 하죠, 요즘에. 좀 달달한 사랑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알다시피 노래가 다 슬프잖아요. 간이도 그렇고. 좀안 슬픈 곡이면서 네, 이 노래가 잘 묻는 곡으로 소리쳐라는 곡 준비했어요. 소리쳐. 왜 소리쳐일까요? 사랑한다고 소리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서 일맥상통한 면도 좀 어느 정도 사랑이라는 단어의 맥락도 있고요. 노래도 좀 흥겹고 해서 준비했습니다. 들으시면서 흥겹게 한번 소리쳐 보시기 바랍니다. 소리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듣고 싶어 소리쳐 눈부신 아침 햇살을 너와 함께 맞이하고 싶은데 밤새도록 우리의 사랑의 얘길 속삭이고 싶은데 왜 말을 못하니 사랑한다는 말이 어려우니 사랑해 이렇게 내게 크게 소리쳐 고백해줄래 소리쳐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어 듣고 싶어 소리쳐 하늘에 사랑한다는 말을 크게 소리치고 싶어 빛난다 주의시 선다 잊힌 두렵지 않아 날 사랑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난 오랜만에 집으로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. 집으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을의 정취와 그리고 또곧 다가올 겨울을 함께 준비하고 싶고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앨범 뒤로는 또 다른 앨범들 좀 준비하는 게 있어요. 프로젝트도 있고 그러니까요. 그동안에 여러분들께 너무 기다리겠던 죄송함을 달래면서 활발한 활동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팝스인 서울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시고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화사해 내가 널 떠나기 전에 사랑한다고 소리쳐 소리쳐